이데일리 TV입니다. 파트론,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위즈윅 스튜디오, 대우건설, PI 첨단 소재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대우조선해양, HSD엔진, 덕산테코피아,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인터파크, 덕산하이메탈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도이치모터스, VTG MP, 그리고 위니아딤체, 그리고 퀀타매트릭스, 삼강M&T, 인터파크, DAP, OCI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MTN 보죠. LG이노텍, 이엔디디, 강원랜드, 풍산,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그리고 HSD엔진, 에이프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보니까 전반적인 좀 소비주들도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예.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뭐 그 말씀하신 것 소비주도 좀 올라왔고 특히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카지노라든지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조선주. 좀 강세를 좀 띄면서 뭐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같이 묶이면서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기존에 강했던 테마주들 이런 종목으로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분석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백신이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 연구 한 60% 이상 접종이 완료가 돼가고 있고 독일, 프랑스 그 나머지 국가들도 2월 그 계속 다리 벗길수록 4월달, 뭐 3월달, 5월달이 갈수록 접종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좀 체크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접종 이후에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각 국가 GDP가 발표가 되는데 다 좋게 나왔죠. 예. 그만큼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 미국은 뭐 폭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소비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아모레퍼시픽 하면 뭐 방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 그 기억이 많으실 텐데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 마진 낮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판매가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 쪽은 좀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잘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4월 달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주가 지수가 강했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이.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4월 말로 갈수록 그 고점들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해 볼만 하다. 한 3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여전히 열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원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좀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권인데, 이 화장품주 하면은 아모레퍼시픽도 있지만, LG 생활건강 쪽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호실적이긴 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작년 코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좀 올라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년 8월부터 혹은 9월부터 흐름을 본다라면 예. 계속 10만 원, 16만 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시키지 못하고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못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뭐 9월, 10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 하락했었던 걸 회복하지 예. 못하고 그 이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은 실적, LG 생활건강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적도 중요하지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념. 원래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예.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결국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모레퍼시픽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주 전반적인 흐름도 또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HSD 엔진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주들 맞아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가네요. 네, 예. 오늘 조선주들 뭐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금 뭐 지난주 일주일 동안만 흐름만 보더라도 엄청난 강한 그렇습니다.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업황 사이클이 바닥이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말을 했지만 지금 상승, 그러니까 장기 상승 사이클에 초입이 놓여 있을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은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선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조선 업황 관련된 하위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HSD 엔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먼저 올라갔을 때 이걸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그 뒤에 후발주자 성격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난 금요일에도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한 10% 정도 전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의 상승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뭐 HSD 엔진 같은 경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장 자체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13,000원대까지의 목표가는 여전히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갭으로 나왔습니다만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도 흐름을 간다라면 오늘 저점 부근 10,000원 초반 정도 10,100원, 10,200원 정도 한 번 더 매수가를 주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탈된다라면 다시 예. 9,000원대로 회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고점 돌파를 확인시켜주면은 약간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주목해서 이번 주 후반까지 매수 타임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까지 매수 타임을 보셔라 라는 조언이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업체하고의 또 공급 계약 소식도 있네요. 이 친환경 기자재 관련해서 공급 소식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 급등 흐름이고요. 다음 종목 보죠. 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좀 눌림목이 나왔었던 섹터가 자동차와 IT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지금 근데 현대차, IT, 기아차도 다 올라갔네요. 네, 현대차, 기아차 뭐 3% 넘는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 IT 쪽은 못 가고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그래도 2% 후반대에 상승폭 확대시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IT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 오늘까지 포함하면 5거래 일 연속 음봉을 내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수급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LG이노텍이 완벽하게 무너졌느냐 그것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왔지만 이것이 뭐 폭발적인 어떤 엄청난 매도 물량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LX 그룹이 이제 공식 이제 그러니까 5월 1일자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LG 이노텍이 약간 전장 사업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광학 솔루션 시장 쪽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 사업인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저는 좀 주목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이 종목 역시 좀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들 쌓아가면서 조금 추세가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한 19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혹은 예. 18만 5천 원 정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 지금 20만 원 이탈된 상황에서 18만 5천 원에서의 그 한 만 원에서 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게 주가가 턴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대응하신다면 단기 조정장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지지 라인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LG 이노텍 알아봤고요. 오늘은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2.7% 빠지면서 19만 5,5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LG 이노텍이었고요. 대표님 이제 관심주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뭐 앞에서 뭐 아모레퍼시픽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을 조금 더 빨리 좀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또 정부가
그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지침이 7월이라고 하지만 전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랬으면 좋겠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강원랜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쪽 보시네요. 네, 뭐 그 내국인 관련해 가지고 유일한 카지노 업체고 2040년까지 연장됐다는 독점적으로 내국인만 받을 수 있는 카지노로 연장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거리두기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만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제어가 조건 변경이 좀 되면서 작년에 한 7월 달에 제어가 조건 변경이 되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여행주들에 대해서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각 국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여행객을 받겠다. 혹은 자가격리 없이 또 일부 국가에서는 뭐 자가격리 없이 당분간 여행객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여행주들 좀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그중에서 카지노, 뭐 강원랜드는 좀 더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현재 25,50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차 목표가 28,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여행주라는 게 워낙에 또 코로나 이슈가 뭐 지금 인도라든지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출렁거림이 나온다라면 2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24,000원 이탈한다라면 최근 올해 형성되었던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였고요. 목표가는 한 28,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주까지 알아봤는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보통 뭐 지금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은 5월에 주식을 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5월에 주식을 사는 게 좀 긍정적인 전망인가 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중소형주들의 좀 매기가 쏠려 있었는데 과연 대형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중소형주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닥에 거의 급진락하는 이런 조정이 한 50포인트 이상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단번에 돌리긴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온 것을 본다라면 지난주까지는 약간 경기 민감주, 시크니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라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생각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전자 업종이 좀 치고 나가준다라면 좀 키마축 장세로 5월 달도 아주 좋지는 않, 4월 달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꼬인 부분들이 좀 있고 아쉽죠. 그리고 지수 자체가 뭐 코스닥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도 엄밀히 따지면 한 4일, 5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3,100포인트 중반까지 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61선, 3,100포인트를 월 초에 좀 확인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0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